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겨울철 대표 식재료인데요. 지금 전남 진도에서는 이것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파릇한 기운을 자랑하는 이것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남도의 끝자락, 진도에서 차가운 해풍과 서리를 맞고 자란 오늘의 주인공. 작지만 알찬 쌈배추를 소개합니다. 한겨울에도 풍요로운 땅, 전남 진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쌈배추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오늘 쌈배추 보러 왔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상태가 영 좋지 않네. 시들시들한 거 아니에요? 겁적은 띄고요. 속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아. 겉적은 띄어요. 원래 쌈배추는 겉에는 띄는 거예요? 네,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깨야 됩니다. 아, 몇 개 씻으신 거예요, 언니? 멀쩡하네요. 네, 떼고 떼고 또 떼고 막 한참을 떼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떼네요? 아, 그러면은 이것만 먹는 거예요? 네, 이것만 먹어요. 아, 이게 그러면 제가 오늘 보러 온? 바로 쌈배추. 쌈배추!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속을 꽉 채운 쌈배추. 2014년 개발된 신품종 배추로 잎이 얇고 식감이 아삭아삭해 쌈 싸먹기에 좋은 배추라고 하여 쌈배추라고 하는데요. 일반 배추에 비해 크기가 작아 미니 배추 또는 알배기 배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배추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일반 배추는 뿌리가요 하얗고 응. 한간 배추 요것은 이 뿌리가 보면 이렇게 노랗지요. 아 여기 밑둥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있네요. 네, 이 속이 속도 달라요? 네, 다르더라고요. 일반 배추는 이렇게 안 노래요. 와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해갖고 샛노란 게 보세요. 다이어그랗게 그래, 엄청. 쌈배추의 밑동이 주황색을 띠는 이유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 및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벗겨내고! 아, 근데 이거 수확할 때 손 많이 가네요. 어머, 네, 맞습니다. 맛있는 배추가 나오지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네. 이게 얼마나 벗겨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을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 크기 될 때까지? 와, 그러면은? 네. 오, 딱이네! 딱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잘 자라고 크고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딱 정확한 제일 맛있어요. 따뜻한 기후 덕에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전남 진도. 뿐만 아니라 물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쌈배추 등 겨울 채소 재배에 최적의 조건이죠. 아, 이 쌈배추 한번 먹어봐도 돼요? 그러죠. 아, 왜 세상에. 그런 놈을 먹었구나. 이게 맛있잖아, 이게. 이빨이 하나 골라내셨는데요. 어우, 소리가. 이렇게 맛있게, 좋게. 안에서 단맛이 쫙 나오네요. 그래야지. 엄청 아삭아삭하고 달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쌈배추. 특히 진도 쌈배추는 입수가 많고 버려지는 겉잎이 적어 상품성도 우수합니다. 언니 근데 안 추우세요? 추워. 추워? 겨울에는 원래 멋쟁이를 얼어주는 것이야. 아 그런 것이요? 그럼. 야, 나 많이 입고 있고 막. 추워. 아 그래 언니? 이것까지 이렇게 많이 입고. 속이 든든하게 입으셨구나. 근데 언니 콧물을 왜 이렇게 흘리시는겨? 아 그리고. 언니 이렇게 콧물 나는 날에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 네. 그럼 멋있게 부를까? 배추 배추 네. 배추야 동지 섰다 서남풍에 썰이 같은 쌈배추야 얼쑤. 아 좋네. 추위도 가고 추위도 가고 배추 온게 깔끔하게 변신한 쌈배추는 상자에 담겨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농민들의 피와 땀이
마음이 담긴 결실!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와, 이게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일반 배추보다는 싼 배추가 아무래도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싼 배추를 맨 처음에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배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 폭락이 할 때는 진폭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좋을 때는 좋은데 폭락할 때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배추의 틈새 시장을 좀 알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제 싼 배추 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베타 싼 배추를 시작하게 됐죠. 너무 배고파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겨울엔 효자 식재료래요. 어머 언니. 와, 이거 밀푀유 나베예요? 오, 이거 요즘 인기잖아요. 어떡해, 어떡해. 맞습니다. 아니, 밖에가 요즘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푀유 나베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오셨잖아요. 네. 엄청 지금 배도 고프실 텐데 네. 빨리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쌈 배추와 소고기, 깻잎을 층층이 쌓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냄비에 겹겹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포글포글 끓여주면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소고기 배추전골이 됩니다. 아삭아삭한 쌈배추와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은 환상의 궁합이고요. 겨울 입맛 돋우는 새콤달콤 밥도둑 쌈배추 겉절이와 아삭하고 고소한 쌈배추 나물까지. 쌈배추 하나로 따뜻하고 맛깔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오늘도 먹음직스럽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팠어요. 쌈배추니까 우선 쌈 싸먹어서 먹어봐야겠어요. 네. 도톰한 고기 하나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 또 쌈장 또 듬뿍 해가지고 아 이게 쌈배추엔 실은 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까지 싸 먹으니 아 또 달긴 엄청 달더라고요. 이게 쌈배추가 맞네요 진짜로. 아삭아삭하니 엄청 맛있죠. 이게 쌈 싸 먹으니까 그 진가를 발휘해요. 그래서 쌈배추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갔는데도 끝까지 아삭아삭함을 잃지 않잖아요. 네. 네, 드셔보세요. 엄청 또 맛있어요. 소고기 배추전골도 먹어봐야겠죠. 야, 이것도 뭐 이만한 별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최고죠 최고. 오, 제가 크게 한 번에 먹어봤는데요. 와. 아, 이게 먹으면서 소화가 같이 되는 기분이에요. 진짜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그 두꺼운 심지 하나 없이 싹 녹아버려요. 네. 겨울에 날씨 엄청 춥잖아요. 근데 따뜻한 국물에 영양가에 높게 이렇게 먹으면 엄청 좋거든요. 이를 간식으로도 엄청 좋아요.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쌈배추. 영양까지 풍부하니 겨울철 건강 믿고 맡겨도 되겠죠? 앞으로 다 모든 분들이 쌈배추를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 쌈배추를 먹어보니까 이 쌈배추하고 썸을 탈 것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썸배추. 아 좋네요. 쌈배추랑 썸 타세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맞서 쌈배추 수확에 한창인 진도 사람들. 겨우내 속을 싱싱하게 채운 쌈배추로 건강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